안녕 여러분, 데이지예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영상은 저의 이제 경험담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차츰차츰 올 7년차가 됐고, 저는 농장은 루트는 한 번도 타지 않았어요. 왜냐? 저는 돈을 꼬박꼬박 주는 곳을 좋아하고, 벌레를 무지한장 싫어하고, 그리고 햇빛을 무지한장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농장은 절대 타지를 않았고, 그래서 농장 관련된 정보는 저는 그냥 진짜 귀로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으로 만들기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공장 편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저의 첫 공장 경험을 하게 해준 논란미트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김피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이 지역은 세컨이랑 서드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4년 전, 4년 전에 거기서 처음으로 일을 했고요. 처음에 들어가면 논란 시스템은 그거예요. 2주 동안 인덕션을 시킵니다. 인덕션을 시키면서 이제 소고기, 거기는 소공장이에요. 소고기의 부위별로에 관해서 이제 처음에 외우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들어가서 하게 됐거든요. 패킹. 이제 생고기가 손질이 돼서 오면은 그거를 이제 올바른 백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한 2주 동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기 커트도 배우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이제 따로 불려가서 인덕션도 배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본팀으로 배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똑같은 루틴이라면 본팀으로 배정이 된 다음에 뭐 운이 좋으면 2주 또는 한달 아니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이것도 사람 바이 사람이라서 이제 본팀의 그룹 리더가 있어요. 그 그룹 리더가 판단을 하던가, 또는 본인이 일을 잘하고 더 배우고 싶어서 칼을 잡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 워크그룹 리더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따로 그 팀의 팀 리더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 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칼을 받으면 돈은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칼을 받고 나서 거기서 이제 자를 수 있는 고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레벨별로 있는데, 그 레벨에 따라서도 돈이 오른다는 점을 지금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무조건 다 캐주얼이었는데, 지금 이제 아는 언니한테 얘기 듣기로는 다 풀타임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근데 풀타임으로 바뀌었는데도 현재 킬코이랑 워릭에 있는 공장보다는 돈을 더잘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단점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물론 제가 현재 말하는 장단점은 거의 제 경험에 의해서기 때문에 옛날에 정말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다를 수도 있고요. 일단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노력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점. 아까도 말했다시피 칼을 쓰면은 일단은 배깅에서부터 레벨은 오르고, 칼을 쓰고 있지만 거기서도 커트를 할줄 아는 커트에 따라서 또 레벨이 올라요. 그런 말은 즉슨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돈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단점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거기서 1년 8개월을 일했어요. 저는 세컨도 거기서 했고 서드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아, 그 당시에는 코비드였기 때문에 한 곳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거의 처음으로 워킹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된 사람이 아마 저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공장이 좀 옛날 스타일이에요. 진짜 올드 패션. 그러다 보니까 고인물들이 너무 많고, 그 고인물들의 말로 돌아가는 회사예요. 사장도 솔직히 돈을 그렇게 쓰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언니랑 다시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일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단점 무거운 거, 소고기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알아두실 게, 논란은 고기가 좀 작아요. 다른 공장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한 그 장단점은 그겁니다. 장점은 세컨 서드 가능, 그리고 노력에 의해서 돈도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 사람 워크그룹 리더 그런 사람을 잘못 만나면 좀 힘들 수도 있고, 지금도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힘들었다. 두 번째는 이제 옛날에 과거에 워킹에 이제 삼성과 LG로 불렸던 잉햄과 ACC 중에서 저는 ACC를 다녔었고요. 여기도 소공장입니다. 이 소공장은 브리즈번이라는 모닝사이드에 위치해 있고요. 근데 이제 위치가 브리즈번 쪽이다 보니까 세컨이랑 서드 지역은 안 돼요. 여기는 전 에이전시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호주에서 공장 들어갈 때 에이전시로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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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직헌하세요. 왜냐면 에이전시로 들어가면 돈이 깎여요. 원래 받는 돈에서 에이전시로 들어가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받는 돈이다 보니까 잘리기 때문에 저는 에이전시를 정말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데이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 그걸 말씀 안 드렸구나. 저는 논란에서도 ACC에서도 다 보닝룸에서 일했습니다. ACC에서는 대략 8개월 정도 일을 했고요. 장점이라면 브리즈번 쪽에 있다 보니까 집도 근처에서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차 없는 사람들도 집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거진 에이전시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ACC 같은 경우는 논란은 솔직히 말하면 주먹구구식이라 보면은 에이전시는 이제 레벨에 따라서 시키는 게 달라요. 그리고 비자의 상태에 따라서 시키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논란에서는 워크홀리더 리더까지는 달았지만 ACC에서는 딱히 그런 슬라이싱을 시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베깅이나 또는 이제 트림이라고 하죠. 그냥 걔네들이 자른 고기에 팻이 많던가 뭐가 있으면 안 될 것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다듬어주는 그런 역할까지는 해봤으나 그 이상으로는 잘 안 시켜주더라고요. 돈은 나쁘지 않게 달렸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최대 단점은 제가 에이전시를 통해서 들어갔다는 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여기도 소공장이에요. 여긴 소공장인데 대신에 여기는 오전반밖에 없는 곳입니다. 아, 앞에 말한 두 공장은 저는 다 50부트였고 50부트였기 때문에 저는 50부트 그 로딩을 다 받았습니다. 여기는 오전반밖에 없는 곳이에요. 이름은 알라칸테. 여기는 저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들어갔고 찾아보니까 식에서도 찾긴 찾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앞서 말했듯이 어떤 공장이든 들어가시려면 무조건 직헌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여기는 2차 공정이에요. 앞서 말한 논란이랑 ACC는 1차 공정이면 진짜 소를 도축을 하고 키플로에서 내장 빼내고 스킨 벗겨내고 말버거 떼고 이제 얼굴 떼고 그 다음에 본인룸 오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컷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이런 알라카르트는 2차 공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고기들을 스테이크로 자르는 곳이에요. 일은 정말 쉬워. 진짜 쉬워요. 칼만 다룰 수 있으면 진짜 쉬웠어요. 그냥 진짜 무게에 맞춰서 스테이크만 자르면 돼요. 거기는 솔직히 그렇게 길게는 안 했거든요. 3개월? 2개월? 아저씨들밖에 없어요. 이제 할아버지들? 근데 진짜 다 너무 착하시고 친절하시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도 패킹이 존재하긴 한데 패킹은 진짜 오래 하더라고요. 일을 아침에 새벽에 한 4시쯤에 출근을 해서 오후 12시에서 1시에서 한 8시간 딱 채워가지고 끝나는 느낌? 나쁘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도 잘 주고 그리고 좋은 거는 시리얼도 제공해주고 커피 이런 거. 근데 물론 한 번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야. 아침 안 먹고 와가지고 거기서 시리얼 먹고 하면 좋지? 단점이라고 말하자면 오전밤밖에 없다는 거. 장점은 진짜 일 쉬워요. 그냥 중동 무거운 거 드는 것도 하나도 없고 무거운 거 있어도 옆에 아저씨들이 다 같이 들어주고 옆에 조금만 힘들 것 같다 싶으면은 도와주고. 근데 대신에 한국인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영어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손에 꼽는 일 제일 쉬운 공장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태까지 일했던 공장 중에서는. 그리고 더 있는데 나머지들은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